사도 바울이 회심한 지역으로 알려진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인데요. 현재 다마스쿠스를 포함한 시리아 전역에선 수년간 이어져온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의 처참한 현실을 알리고 이들을 위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거리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박건희 기자가 찾아가봤습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피난 중인 시리아 난민은 약 651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내전이 발발한 2011년 이듬해인 1월 약 1만 8천여 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무려 3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화학무기 공격 논란까지 일고 있는 가운데 많은 시리아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수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최근 한국 아트미션이 거리 공연에 나섰습니다. 이달 초 처음 시작한 거리 공연은 주 3회 매회 1시간씩 대학로에 위치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됩니다. 문화예술로 난민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NGO 단체 한국 아트미션은 작년 말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돕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 전시회, 버스킹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시리아 사태를 알리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지만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서 이 전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것도 있고 일반인들도 다 같이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지만 공연을 진행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버스킹과 함께 1만 서명 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40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앞으로 더욱 많은 이들이 동참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명을 한다고 해서 어떤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과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저희들이 될 수 있다면 1만 명이 채워지면 이것을 미국과 러시아 대사관에 탄원서처럼 좀 제출할 생각입니다.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CGN 투데이 박건희입니다.